Hello, this is 랭스웨이. 안녕하세요, 랭스웨이입니다. 오랜만이죠?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질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Could you describe the park? What kinds of people can you see at the park? What do you do at the park? 예.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Could you describe the park? What kind of people can you see at the park? What do you do at the park? 자, 첫 번째 공원 질문에서는 어떤 공원을 좋아합니까? 그 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공원에서 무엇을 하는지 조금 더 스페시픽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건 공원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이 정도로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간략한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좀 동작이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은 공원에서 어떤 거 하시나요? 우선 자, 질문 세 가지였죠. 공원을 묘사하라 라고 했어요. 묘사 또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은 약간 낮은 등급, 4등급 목표니까 조금 더 쉽게 하겠습니다. 그 공원을 묘사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공원이 크고 아름답다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서는 어떤 사람을 당신은 보는가? What kind of people can you see at the park?입니다. 자, see, 보다라는 동사에 좀 특수한 용법이 있어요. 그걸 한번 넣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라고 할 거예요. see 동사는 뒤에 또 동사의 동명사구를 조금 넣어서 묘사하거든요. 그거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 공원에서 하는 거 제일 일반적인 거 아마 자전거 타기일 것 같아요. 자전거 대여해서 자전거를 탑니다. 라고 할 거예요. 자, 스토리라인 정했고요. 하나씩 해볼까요? 네. 자, let's start. 자, 우선 서론에서는 질문을 받으면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하고요. 스토리를 작성하는 시간을 버십니다. 네. 그래서, it's a good kitchen. It's a good kitchen. It's a good kitchen. 예, 쉽죠? 여러 번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문제 없으실 거고요. 예, 이거 한마디를 내뱉을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원과 거기에 있는 사람을 묘사해 보겠다라고 할 거예요. 역시 질문에 나왔었죠? Could you describe the park? 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답은 똑같이 쳐줍니다. I'll describe. 내가 묘사해 보겠다. I'll describe the park. And people there. 예, 공원을 묘사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묘사하겠다. 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첫 단추를 끼운다고요? It's a good question. I describe the park and people ther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주 뭐 통속적이지만 그 공원은 아주 크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자, 크다라는 말 여러분 영어 어떤 거 쓰시나요? Large 또 좋고요. Huge 또 좋고요. 예. 자, 그래서 저는 The park is very huge and beautiful. The park is very huge and beautiful. 하고요. 자, 그 다음 오늘의 좀 키포인트입니다. 자,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I see people인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니까 I see hundreds of people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양한 액티비티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I see hundreds of people 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동작은 동사 ing, doing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I see hundreds of people doing activities. I see hundreds of people doing activities.
그 see라는 동사를 하나 더 써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봅니다. 예, 새가 노래하는 것을. 이거 중학교 때, 예, 많이 나오는 예문인데요. 나는 봅니다. I see. 그 다음, 새가 노래합니다. 그 다음, birds. 그 다음에는 singing 넣으시면 되죠. I see birds singing. 예, 나는 새가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예, 똑같은 패턴이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I see hundreds of people doing activities. I see hundreds of people doing activities. 네. 자, 이거 한번 써먹어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입니다. 자, 자기 가족, 우리 가족은, my family입니다. 자전거 대여하다면, rent bicycles가 되고요. My family 단수 취급이거든요. My family rents bicycles and ride 탑니다. 네, 호수 주위를 따라서 탑니다. 이렇게 주위를 뺑 도는 건 along을 쓸수 있어요. Along the lake. 다시 정리해 보면, My family rents bicycles and rides along the lake입니다. 마무리해 볼게요. 제 답변이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이때까지 미뤘던 건데, I hope you like my answer 해도 되고요. 공감이 되기를 바란다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한번 외우고 한번 익혀보세요. Relate to입니다. I hope you can relate to my answer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같이 함께 해보는 예, 편안한 OP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bye bye.